가지고 야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춤추고 계시는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 분들 이분들은 이제 장윤규 씨가 직접 섭외를 하셨다고 예 그 전에 어떤 공연을 봤었는데 예 군무가 아주 매력적이었었어요. 군무가 매력적인 무용단을 보기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랬었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뭔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날치 하면서 같이 해보자 제안을 했었죠. 천재 아닙니까? 아니 이게 딱 단지 그 팀의 어떤 군무만 보고 이 음악에 잘 어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. 서로 앰비기어스랑 저희랑 그랬는데 첫 만남부터 합이 심상치 않았었어요. 그 의상은 그쪽에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? 저희는 앰비기어스 그냥 컴퍼니. 한번 만나고 네. 무대에서 만난 건 무대에서가 처음이에요.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 의상 거기서 알아서 김보람 안무가님이 네. 디자인 같은 걸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그 아이디어라고 전 들었어요. 옷 되게 예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보면은 네. 네. 서로 놀라셨을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 맞닥뜨리고 서로 첫 공연에서는 이제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. 무대를 반으로 나눴어요. 합치지 말고 반반씩만 쓰자. 근데 저희는 구경하면서 공연을 했죠. 옆으로 몸이 돌아가 있게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.